구원받으면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게 되는 것 아닌지요? 다시 부활을 하고 심판받는 일이 헷갈립니다. 부활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5장. 뭐든지 확실하게 모르면 좀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자, 여기서 보면, 자, 우리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에 성경을 잘 보면, 죽은 자들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물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죽은 사람들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23절에 있는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언제라? 바로 지금이라. 지난 시간에 그 사마리아의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정말 진리와 영어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뭐예요? 바로 지금이라. 그 십자가의 옆에 강도를 보고 내가 바로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란 게 결국 천국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천국이 이 땅 위에 있어요?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가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그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게 되기를 기도해라.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자,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죽은 자들, 죄인들을 생명을 주어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해서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모임을 뭐라 불러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고 생명을 받은 사람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 강원도 속초시에 있지만, 예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예. 네. 예. 네. 그 사람들은, 떨어져 있어도, 서로서로 흩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아, 그것이 생명이구나.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래도 제자들이 어리둥절했을 때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네, 보혜사 성령을 보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와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온 이방 세계 그리스로 가고 터키로 가고 로마로 이제 가서 뭘 전했어요? 복음 천국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이게 하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율법적 사고 방식에서는 천국이 없어. 그거는 거기서는 항상 두려움이 있고 형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럼 두려움은 왜 오느냐? 형벌 때문에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형벌이 없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자, 그래서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산 자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더라. 혼이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죽은 자이다가 산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됩니다. 자, 여기 이거를 그 개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자,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여기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가 어떻게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지금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은 죽었던 자들이다. 너희들은 죽은 자였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아들였을 때까지. 그래서 너희는 받아서 너희는 살아났다.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가 교회다. 그리고 너희가 뭐예요? 천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천국을 우리는 확장시켜야 됩니다. 천국을 곳곳에 퍼뜨려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천국, 그래서 천국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천국이 세워졌다 이 땅에. 그래서 그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 기도문에 나오는 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는 즉 특히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는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었다는 것을 믿기를 거부할 때는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제 그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들이 이제 모여서 그래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서 밥 먹고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기, 그 생기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고 그 사람들은 산자가 되지 못하고 계속 죽은 자다. 죽은 자라는 것은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생물학적으로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 가운데는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을 수 있어요. 산 자도 있을 수 있고 죽은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요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요거를 모르면 성경은 맨날 헷갈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요한 계시록을 여러분이 공부할 때 요한 계시록을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 죽은 자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를 그냥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자들이란 말은 땅은 흙입니다. 아시겠죠? 흙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그러면 산자는 무슨 자들이라 불러? 그것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 용어를 잘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뭐예요? 지금이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어. 무슨 얘기를 하시나 들어보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밖에 몰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 사랑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막 말씀을 해줄 찰나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뭐요? 바로 지금이야.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해 줄 거야. 그래 놓고 보세요. 듣는 자들은 살리라. 다 살아있다고. 앉아서 지금 말을 들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듣는 자들. 다 듣죠? 듣지만 안 듣는 사람 있죠? 네. 그런 사람 말고 강의도 해보면 누가 다들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딱 보면 누가 듣는지 안 듣는지 많이 보여요. 아시겠죠? 예. 그건 뭐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면 유전자들이 켜지기 시작하고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야, 여기서 죽은 자라는 말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는 죽은 자도 있고 산 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뒤에 공부를 조금 더 깊이 해 보시면 예수님이 탁 오셨습니다. 이제 재림. 재림을 탁 했을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에 산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아시겠죠? 산자들이. 자, 산자들이, 자, 여기 보세요.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 이렇게 돼요. 생명의 부활은 이미 생명의 부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아시겠죠? 네. 왜? 이미 생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보면, 여기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 봅시다. 24절에 보면,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뭐요? 얻었고. 이게 정죄, 심판입니다. 정죄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졌느니라. 옮겨졌다. 그래서 그게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생명의 부활 또는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는 천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정확하게 그게 천년이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봐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의 숫자들은
다 그 숫자 고유의 상징적인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특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1260이 나와요. 그래서 1260년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1261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42달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인데 여러분 42달 하면 며칠이에요? 1260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2달, 1261, 1260년,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3년 6개월, 3년 반, 42달이 3년 반이거든요. 이게 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믿는 자들이 사단의 핍박을 받는 기간을 뜻합니다. 아시겠죠? 그 영적인 의미예요. 이거를 아차 잘못하면, 그 기간 동안 1260년이라고 착각해요. 예. 네. 이게 아주 무서운 착각이에요. 저도 철저하게 그렇게 착각했던 때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적 사실을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거짓 교회가 형성된 것이 538년이다. 그리고 그 교회의 수장이 죽어서 죽은 것이 1798년이다. 그래서 1798년 빼기 538 해보니까 정확하게 1260이 나오더라. 이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그런 숫자 노름으로 해석하는. 그래가지고 요즘 여러분 뭐 베리 칩 얘기 들어봤어요? 예, 네, 뭐 이런 희한한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기독교 사회인데 이 영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숫자를 사용해서 영적으로 영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데 그거를 전부 막 아 여기 뭐 베리 칩이 들어가느니 뭐니 이래 가지고 아주 현실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농후합니다. 그래서 막 그런 얘기는 여러분 나중에 이거 여러분이 깊이 공부하셔야 돼. 계시록 제가 뭐 여러분한테 요한 계시록 강의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진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다. 그것은 생명이다. 그것은 은혜로 조건 없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졌다. 우리에게는 받을 일만 남았다. 이거를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탁 되면 와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가 팍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 산 자들, 그렇죠?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뭐요? 얻었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곳에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부활해도 뭐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부활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벌써 내가 그 조건 없이 주신 그 무조건적인 그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내가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순간에 내가 나를 뭐예요? 심판한 거야. 아시겠죠? 아, 나는, 십계명 잘 지켜야 구원 받는다고 생각해. 응. 그렇게 생각하면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뭐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심판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심판해서 구원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숨지고 죽었다. 그 사람은 죽은 자로서 무덤으로 간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결국은 두 번째 부활, 그걸 둘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둘째 부활로 부활하게 하는데 그런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고 무엇의 부활? 그거를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은 이미 심판이 끝난 부분이고 심판의 부활은 아직도 심판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그 심판이란 건 뭐냐? 그래서 심판이라는 말을 쓰면 사람들이 갑자기 불안해요. 아시겠죠? 심판이 뭐냐면 이미 운명은 결정, 각자들이 어떻게 해요? 각자들의 선택으로 이미 자기 운명을 결정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해버린 상태에 있는, 즉,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한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에 둘째 부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는 자기는 틀림없이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들? 나는 지킬 것, 지켰으니까, 이거 안 지킨 사람들은 구원 못 받지만, 즉, 하나님의 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옳다고 믿는 그거를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거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런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인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인친다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이 확고하게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의 변화가 없도록 성령께서 인을 팍 친다. 그러면, 이제, 사단이 인치는 것도 있어요. 사단은 뭐를 인쳐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 이게 안 변해? 그게 이제,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인데, 여기다가 뭐, 여기다 베리 칩을 넣거나, 그래서, 이제, 그래 놓으면, 사고, 팔고 할 수 없게 된다.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 이거를 또 경제적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이제,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고, 팔고 한다는 말이 성경에서는 무엇을 뜻하는지, 그 사고 판다는 말의 영적 의미를 모르면
요한계시록 그 짐승의 표, 하나님의 그 인, 이 말을 아주 엉뚱한 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사고 판다는 말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제가 시간을 조금 들여서라도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 자, 마태복음 25장 보면, 자, 여기 열 처녀의 비유라는 게 나옵니다. 이 비유를 보여주는 것은 기름인데, 등잔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기름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좀 자세히 할 시간을 먹고. 자, 지혜로운 저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수께서 왔다. 처녀들이 졸다가 일어났다, 깼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이 뭐예요? 불이 꺼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불이 꺼져버렸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됐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사도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구원을 한번 받으면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친 건 기름 떨어지면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 즉, 인자를 회방해도 구원을 받으나 성령을 회방하면 뭐예요? 구원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처녀들은 성령이 없어진 소멸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하더라. 자, 그 현명한 처녀들이 말하기를 가서 너희 쓸 기름을 뭐요? 이게 보면 사라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성경의 사고 파는 개념이에요. 자, 차라리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어떻게 사라. 성령을 어떻게 사고 팔고 합니까? 그렇죠? 네. 요 뜻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돈 주고 사라.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영적인 말씀이야. 하나님이 사라, 팔아, 판다. 이 말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생각에는 조건적이지만, 하나님 생각에는 뭐예요? 무조건적이야. 그렇듯이 다 다르다. 저도 이거 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경제권을 박탈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렇게 써놨어. 그래서 이제 베리칩이 등장하는 거야. 베리칩 탁 해가지고, 뭐 요즘 뭐 베리칩 할 것도 없어요. AI, 인공지능이 발달해가지고, 얼굴 인식 탁 하면, 누가 누군지 촥 나오는데, 그게 화웨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철저하게 통제하기 위하여 그 하웨이를 통해 가지고 그 안면 인식 탁 하도록 해가지고 뭐 굉장히 그 기술이 발달했대. 자, 그래서 뭐 5G, 좀 있으면 6G, 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꼼짝 말하지. 그게 왜 미국서는 잘 안 돼 있을까? 그렇죠. 미국서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거를 정책적으로 한다는 것은 전혀 인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개인의 자유에 좀 둔감합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 왜? 공산 그 정권 하에서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뭐 왕권 정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그렇죠. 일본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만큼 개인의 자유를 그렇게 많이 부르짖질 않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좀 집단성이 강하고, 미국은 개인성이 강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뭐예요? 예, 네, 위치 정보가 다 있다고. 이상구 오늘 몇 시에 어디 들렀다. 그거 다 나오잖아. 그러니 우리는 꼼짝 말아야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 이제 그거를 우리는 발전된 사회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 후퇴한 사회예요. 아시겠죠? 아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주 통제가 잘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까불지 못한다고. 요즘은 인터넷 들어가서 뭘 검색했는지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고.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야동 보는 거 조심해야 돼. 그렇죠. 누가 언제 무슨 야동을 봤나 다 쫙 나온다고. 이게 무슨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그 양심의 자유가 없어. 그래서 내가 무슨 내용의 글을 읽었는지, 무슨 글을 썼는지 이제 뭐 다 뭐 공개되어 있어. 공개 안 한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누구든지 기술만 있으면 들어가서 다 보는 거야. 그 뭐 클라우드니 뭐 했었지만은 그다 비밀인 척 하고 있지. 이미 중국도 그렇대요. 이번에 중국 공산당원들은 미국 입국 비자를 뭐 안 줄 거다. 그러니까 공산당원들 막 탈당을 지금 시작했다는데. 그거를 중국에서는 구글 쳐봐야 안 뜹니다. 안 뜨요. 그런데 그래도 기술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그 구글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 들어가 가지고 구글에 탈당 절차가 나와 있대. 세상에. 그러니 중국에서 구글을 환영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구글은 자유야. 모든 것이 거기에 들어가면 다 있어. 그럼 중국은 모든 것을 중국 국민들에게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사고 판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무슨 말인가? 자, 봅시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뭐요? 사라. 와, 제가 이걸 보고 쫙 바로 이게 성경상에서 사고팔로. 자, 사는데 뭐 없이 살아? 돈 없이 살아. 예. 네. 이게 성경에서 사고 파는 개념이야. 그러면 돈 없이 살 때는 무엇으로 사면 돼?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럽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를 영어 성경에는 끝났다로 번역했습니다. It is finished. 그런데 우리 한국말은 다 이루었다예요. 그게 일장일단이 다 있는데 그게 이제 원어로 들어가서 자세히 그 말의 뜻을 보면 완불했답니다. 완불. 그 완불했다는 말 뭐예요?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고 팔고 하는 개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성경에서 살고 사고 판다는 것은 그런 개념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몸값을, 죄값을 자기 몸으로 뭐예요? 지불했다 그럽니다. 아시겠죠? 이게 사고 파는 개념이지 이 세상에 돈 주고 뭐 사고 파는 그런 개념이 뭐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을 보고 그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그랬더니 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거를 돈 주고 사는 줄 알고 어디 갈게? 저는 신학교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론, 지식만 돈 주고 배우는 거야. 그래서 뭐 따오면 돼? 학위를 따오면 성령 기름이 채워진 걸로 착각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 무서운 착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사거나 팔거나 하지 뭐요? 못하도록 할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게?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자유스럽게 가르치고 배우고 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뭐 크레딧 카드가 어떠니 뭐 베리 칩이 뭐 바코드가 어떠니 이런 혼란. 그러니까 사단이 이 영적 의미를 모르면 그런 숫자 노름, 시간표 짜기, 예.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 안식일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시간표대로 해석을 합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제가 폭 빠졌거든. 이야, 이거 기똥차다, 이거. 기똥차다. 근데 다시 꿈을 탁 깼어. 영적 눈이 탁 떠지니까, 예. 네. 야, 이제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앞으로 베리칩, 바코드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곧. 예. 네. 지금 세상이 그 사단이, 예, 이 어수룩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혼란시켜가지고, 온 교회가 베리칩, 뭐,
가만히 있지. 어디 갔냐? 우리 박노진 씨가 안 보이네. 네. 그래서 이래서, 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폭폭 빠져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주민등록번호 딱 입력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등록번호가 블랙리스트에 타 올라가. 그러면 그 사람 크레딧 카드 쓰려고 해도 뭐요? 아, 안 됩니다. 이런다. 그럼 딱 블락이 돼버려.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그거는, 아, 영적인 얘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구원하는 것도 실제로는 구속이라고 합니다. 속은 뭐예요? 샀다는 거야. 빚값, 빚값고. 네.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은 무엇이다? 생명의 부활이다.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미 생명을 얻은 자들이 부활한다. 그 사람들은 부활해가지고 뭐 생명의 부활을 했는데 무슨 심판이 있어? 그렇죠? 그건 뭐 그다음에 이제 심판의 부활이다. 이 두 번째 부활이 심판의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심판이란 것이 있느냐? 심판의 기능이란 게 뭐냐? 그 아예 나는 하나님 같은 거 없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 자체를 믿어서 안 믿어서 안 믿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활을 탁 해보면 어 내가 부활했네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믿기는 믿었는데 철저히 율법적으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들은 계명을 잘 지켰으니까 틀림없이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줄 알았더니 턱 부활해 보니까 아, 김정은이도 같이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응. 그리고 막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절대로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 틈에 자기가 끼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 이건 하나님이 뭐예요? 잘못 판단한 거다.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끼어가지고 응? 이 둘째 부활을 할 수 있냐? 그때 그 심판 때 이 말이야. 자, 그때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참 이게 마태복음 7장에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만 들어가리라. 그 아버지의 뜻은 십계명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저도 그때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나 십계명의 뜻은 뭐예요?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아시겠죠? 네. 그 십계명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았을 때는 그건 십계명을 지키는 게 자기들은 지킨다고 생각하지. 네. 그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날에
그 둘째 부활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내가 첫째 부활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이 김정은이하고 김여정이하고도 같이 있나요?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판단해 주시는 것을 심판이야 그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일평생 열심히 천국 가게 되어 있구나로 믿지 않고 뭐예요? 내가 나는 천국 갈 가능성이 많아 이러고 살았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요 알지 못하니 차, 너희를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 말이요. 정말 가슴 아픈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의 본 뜻은 뭐게? 여러분, 저녁에도 했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네가 낳고자 하느냐? 다 아는 얘기. 이를 그렇게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래서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사랑의 표현이 있냐? 뭐냐 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사실대로 말한다면 이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소?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사람을 다 아는데 나는 너희들은 모르겠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쓸 말이 아니라고.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사실대로 말하자면 너희들은 나를 안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뭐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런 거를 반어법 또는 역설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역설적 표현이에요. 반어법이에요. 아시겠죠? 왜 이렇게 할까요? 이 답변만 여러분이 하실 줄 알면 다 이제 도가 통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몰랐다. 그 말이거든. 그 말을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왜? 그들이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거부한 사람들이야 하고 믿기는 믿는데 무슨 적으로 믿어버렸다? 조건적으로 율법적으로 믿었다 이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렇지. 그 말 그러니까 그들의 무엇을 지적하는 해줘야 돼. 잘못을. 너희는 이렇게 잘못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누군지를 뭐요? 모른다고.
이 말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을 누구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까? 자, 내가 잘못해가지고 아 너희들 나를 모르게 했다. 아, 그거예요.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내가 이 멍텅구리야. 너희를 구원해야 된다. 내가 몰라가지고 너희를 구원하지 뭐예요? 않았다는 식으로 누구 탓으로 네, 그들이 구원 못 받는 그 이유를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 탓이다. 내가 몰랐어. 내가. 네. 참 얼마나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가슴 아프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네. 여러분, 그 네? 하나님의 심판을 구원 못 받은 사람들 모아놓고 너희들 이 나쁜 새끼들아 너희는 앞으로 불로 확 질러가지고 말이야 응? 불못에다 말이야 다 던져가지고 확 불태워버려서 완전히 흙으로 만들어버릴 것이야 이렇게 상상하지 마세요 응?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마지막 순간이 돼. 마지막으로 부활을 시키려면 하나님이 뭐를 공급 주시고 있다는 얘기요. 생기를 주시고 있다는 얘기야. 왜? 죽어도 뭐요? 알고 죽어라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미 운명은 뭐요? 각자가 자기의 선택으로 결정했어요.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끝까지 자기가 그들을 사랑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을 심판이라고 부른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어떻게? 이러고 있을 때, 예? 이러고 있을 때, 예. 이제, 예. 천년 후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천년 후에 사단이 맨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구원을 거부해버린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들의 평생 동안 얼마나 그들을 구원하려고 애썼는가를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파노라마. 그렇게 하니까 그 모든 구원을 거부했던 사람이 결국 우리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거부했군요. 라고 깨닫게 돼. 하나님은 충분히 깨닫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무릎이 그 하나님 앞에서 꿇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평생 돌보시고 사랑하셨구만. 아, 그런데 우리가 거부했군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어? 구원을 그렇게 피 흘려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거부해서 지금 이런 입장료가 있다는 걸 이제는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렇게 돼서 작별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때 이제 사단이, 예. 이제 무저갱에서 사단이 이제 나온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나옵니다. 나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부하들이었어?
사단이 부하들이었거든. 사단이 통치하고 있었고, 사단이 부하들. 사단이 부하들이 막,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있는 거야. 그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왜 빙신들처럼 그러고 있느냐? 저기 봐. 저기는 비리비리한 놈들밖에 없어. 어? 우리를 봐. 여기는 누구도 있고, 징기스칸도 있고, 여기는 나폴레옹도 있고, 여기는 뭐예요? 빵빵해. 우리 실력이 더 세다고. 지금 저기로 진격해 들어가서 하늘나라를 뭐예요? 우리 힘으로 정복할 수 있어. 지금 막 예수님 앞에서 이래 사던 사람들이 뭐 그러네. 우리 힘으로 하늘나라를 뭐요? 뺏을 수 있네. 결국 자기의 능력을 믿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래서 진격! 할 때 예수님의 눈에서는 뭐가 흐를까?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생명을 거두어야 됩니다. 생명을 탁 안 거둘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그렇게까지 또 감동을 받았어. 그래놓고 또 배신다. 난 영원한 분리야. 그래서 생명을 거두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불타기 시작합니다. 불은 왜 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원자 핵, 그렇죠? 핵폭탄이 터집니다. 아시겠죠? 이게 원자 핵이란 말이에요. 양성자, 왜요? 네, 노란색은 중성자. 이거는 저렇게 뭉쳐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뭉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핵 강력이라고 합니다. Nuclear strong force, 핵 강력. 그래서 폭발하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상구가 이상구로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어떻게? 지금도 여러분 각자에게 뭐요? 얘 폭발해버린 걸로 사랑의 대상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기, 사랑의 능력을 거두시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폭발합니다. 막 폭발할 때 불이 나죠. 에너지가 왕창 방출되니까 그 불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방출을 뜻합니다. 아시겠죠? 막 원자 폭탄이 터진다는 말은 이것이 폭발합니다. 그때 불 이 되고 그것이 불못이 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의 불못이란 게 그거예요. 그거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이 어쩌고 했사니 그게 뭐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느냐?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말이 성경에 있느냐? 보면 에스겔서 28장 네가 죄악이 많고 모든 거래가 불의하고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고 그래서 내가 너 가운데서 불을 내어
불은 어디서 나온다고? 우리 가운데서. 맞아요, 맞아요. 내가 손을 떼봐라. 너 가운데서 불이 나온다. 그래서 너희들 죽는다. 내가 죽이는 게 아니야. 그렇죠? 나는 너희들은 끝까지 생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강제로 너희를 살려둔다는 것은 그것은 정의가 아니야. 거부했는데요. 그래서 너를 사르게 하고 사르게 한다. 여러분 여기 사르게 한답니다. 여러분이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지옥은 여러분을 살라요, 안 살라요? 안 살라. 뜨겁기만 뜨겁지 안 살라. 너희를 사르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너로 땅 위에 뭐가 죄가 되게 하는 것이 죄인들의 마지막이다 이 말이에요. 죄가 되게 하겠다는 거야. 살라서.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책인데 적당히 저는 교인이 되면서 아하, 이 성경책이라는 건 심각한 책이구나. 그냥 누가 뭐 적당히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100% 신뢰했다가는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세밀하게 다 연구한 거예요. 제가 되게 하였다. 그럴 때 이제 마태복음 보면 있습니다. 그렇게 불탈 때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불타서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누구한테 이를 갈까? 네, 사단입니다. 사단. 네가 나를 일평생 속였구나. 지금도 내가 속았구나. 예수님은 저렇게 좋으신 분인데. 그러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예요. 예수님, 우리가 끝까지 또 배신했구만. 또 사람의 편으로 갔구만. 우리가 당할 것을 우리는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단 쪽을 보고, 아, 이 사단아, 네가 나를 이렇게 속였고. 그때 예수님은 어떡할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너희가 이렇게 끝까지 나를 떠나기로 선택하다. 그래, 잘 가거라. 사람, 인간들은 뭐예요? 영원히, 영원히 편안하십시오. 우리는 제가 되겠습니다. 통곡이야, 예수님은. 우리 모든 그 옆에서 보는 부활한 우리들도. 다 끝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줘?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면서, 자, 지금부터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를 하자. 그래서, 자, 이제 알았죠? 예. 네. 어휴, 뭐, 왜 부활해가지고 또 심판한다 합니까? 무서워라. 보세요. 아차 잘못 성경을 모르면 무서울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심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 너 비서를 건드렸구나. 죽을 자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를 집어내가지고 너 말이야, 너는 말이야. 이장구, 너는 말이야, 뭐 잘난 체 했어도 말이야. 응? 이쁜 여자만 나타나면 쳐다봤지. 내가 그 명단을 공개할까? 이런, 그러니까 인간 이 죄의 악한 이 죄의 세상에 있는 심판을 그대로 하늘나라에 뭐예요? 옮겨놓고 하늘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부르지를 뭐예요? 말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자꾸 배우고 또 배우고, 저는 이거 제 자습입니다, 자습. 자습으로 36년을 지금 자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그 공자 선생님인가 노자 선생님인가 누구요? 우리 신작가. 주면 줄수록 더 풍성하게 주신다. 저는 자꾸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노자 선생님이니까, 네, 노자 선생님, 노자 도덕경에도 주라, 줄수록 너는 더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깊이 깨달으신 분들은 와 이제 병 같은 건 나는 관심 없어. 그래서 남는 사랑. 제가 자꾸 우리 임 선생님 너무 올려가지고 이게 너무 자꾸 올리면 떨어지기도 와 샹 떨어져요 그냥. 네. 그런데 이런 사람도 나오잖아. 이 주먹의 사회에서 내 주먹이 운다 그랬을 거야. 그렇죠? 임선생한테 이거 한번 걸리면 다 나가 떨어졌대요. 이거 하고 또 뭐가 더 세다 그랬지? 여기가 더 세다 그랬나? 가면 그 자리에서 떨어진대.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바닥 청소하고 있고 화장실 청소하고 있고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죠? 뉴스타트와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러므로 우리 임 선생이 죽었다 하면 무슨 부활로 나와? 생명의 부활. 이미 자기가 선택한 거. 이제 심판은 누가 대상이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러고 나온다.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누구를 심판을 면면죠?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딱 여기서 꽂힐 때 감사합니다. 예?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뭐예요? 내가 아무리 넘어져도 일곱 번을 넘어져도 완전 묵사발라도 나는 믿음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참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죄인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마지막으로 그 사랑, 그들이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돌아가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놀라움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거부하고 배신한 모든 자들에게까지도 변치 않고 그 사랑이 미친다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심판이란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놀라운 사랑의 진리, 생명의 진리를 가슴에 담고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있지만 이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 속에 있는 천국을 하늘나라를 많은 다른 사람들 특히 정말 질병으로 정말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도 천국을 건설하는 일이 우리가 살아남는 그 의미라는 것을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도 치유되며 그들의 치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